일단 너무 다행인 게 상대팀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 잘하지 않았어.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요소가 많이 없었어. 그것도 좋았고, 약간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 교체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경기긴 했어. 이렇게 저렇게 빼고 저렇게 해도 되게 좋은 경기였어. 이거를 난 재학생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, 너네도 이제 뛴 사람들을 알 거야. 내가 분명히 상대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도 경기장 들어갔을 때 되게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.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좀 열심히 뛰면 그 비슷해 보이는 걸 채울 수 있는 거야. 상대가 우리보다 잘해도 채울 수 있는 거야. 잘했고, 경기장에서 내가 몇 가지 얘기했던 그 지시했던 사항들 있잖아. 그거 생각해야 돼. 왜냐면 그 다음 경기에서도 그런 실수할 확률이 높아. 우리가 지금 뭔가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퀵해서 약간 볼을 잃어버린 상황이 많으니까 이런 팀 상대는 볼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야 돼. 알겠지? 네? 전개했다가 네. 다시 빼고 다시 전환하고 다시 빼고 다시 전환하고 이렇게 해도 돼. 알겠지? 네. 고생했고 가자. 수고했어. 네.